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SK이노베이션 골라봤습니다. 이 종목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신청이 올라오는데 사신 분들이 대체로 손실을 꽤나 많이 보고 계세요. SK이노베이션 용선제이님의 종목이고요. 18만 1000원에 사셨고 비중이 10%.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는데 정말 그것 외에 뭐 다른 질문이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10만 7,700원, 최근 들어서 10만원 선도 위태로운 모습을 연일 보여주면서 SK이노베이션의 반등을 기다리시는 분들 아마 힘든 하루하루실 것 같아요. 거의 뭐 반토막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언제쯤에는 좀 바닥이 나오게 될지, 그리고 워낙에 좀 손실이 크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일단 뭐 사실 이제 좀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뭐 배터리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굉장히 주가를 많이 올려놨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던 것도 뭐 이 SK이노베이션이라고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투자의 입장에서는 좀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보신다면은 일단 손절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아마 이게 손절을 고민을 안 하시진 않으셨겠죠. 그리고 지금 매수가가 18만 원에 비중이 15%.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업계 쪽에서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한다면은 뭐 포스코 그룹도 있고요. 그다음에 SK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쪽을 이제 잡는다라고 했을 때 SK이노베이션은 그래도 자회사들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계열 분리를 굉장히 좀 잘 해 왔었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건 이제 결국 이제 내 매매에 대한 손실 부분들을 감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시점이면은 반절 정도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고 또 손실이 만약에 좀 반등이 됐을 때면 어떡하냐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일단 외국인 보유율이 지금 쉽게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좀 그래도 SK 그룹들이 좀 선방을 하기 시작했던 이제 이 배터리 테마가 있을 때가 그래도 조금 이제 수급이 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좀 수급이 좀 올라왔던 상황인데 여기서 좀 아무래도 좀 무겁죠. 일단 무거운 게 좀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발표가 된 게 이제 실적 부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 5월 14일 날 이제 실적 발표된 거 보시면은 일단 SK온 우리가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SK온도 지금 전년도 매출의 거의 한 8분의 1 정도가 지금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배터리 쪽에서 지금 이제 중경전지 쪽이 지금 빨리 올라오지 못하면은 부담이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지오센트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제품들을 쭉 보고 있는데, 실적이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한 게 화학소재 쪽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초유화랑 화학소재 쪽 사업이 잘 됐다는 거는 지금 유가에 대한 래깅 효과를 좀 받았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포기하고 다시 또 뭐 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포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기존의 정유 석유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유가 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래깅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발목을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K 인천석유화학.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했을 때는 좀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게 나온 편인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악재라면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 특히 이제 2차 전지를 기점으로 해서 이 전기차 시장이 캐즘으로 들어오면서 매출 부분들이 많이 급감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목표 수준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SK 그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이제 생산 목표를 지금 계속 후퇴를 시키고 있죠. 이전 년도부터 발표했던 25년, 26년도에 생산 예정이었던 뭐 리튬 양이라든가 양극재, 음극재들을 다 목표 지금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실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하셔서 차라리 이 부분을 조금 현금화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중이 15%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약 7%에서 8%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걸 이제 매도를 했을 때 지금 손실은 약 4% 정도 손실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15%에서 이제 이 정도 손실이 났다라고 했을 때 8% 정도 매도를 하셨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금 기술적인 이제
지지가 만약에 일어났다. 그래서 이 10만 원 선 이후 전후로 해서 만약에 반등이 올라와서 15만 원 선까지만 가준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갖고 있던 7% 정도가 좀 버텨주기 때문에 그나마 손실폭이 한 마이너스 전체 자산이 한 마이너스 한 2% 내외로 좀 좁혀질 것 같습니다. 2에서 3% 좁혀질 거고요. 매도했던 8%는 지금 사실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좀 싸졌습니다. 뭐 그동안 우리가 뭐 반도체 너무 잘 간다 얘기했지만 지금 최근에 조정 나왔죠. 2차전지 다른 종목들도 다 조정 나왔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음식료 쪽들 여기가 지금 이제 레깅 효과로 지금 이제 급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만 살짝 우려하셔서 그동안 내가 좀 내가 1년 가까이 지금 묶여 1년 내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상 내가 묶여 있던 이 자금을 좀 활용적인 면을 쓴다라고 좀 위로를 받으신다면은 네. 한 7에서 8% 정도는 오히려 가용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일단 저는 3분의 1 정도나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셔서 이 매매의 기회를 조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내가 좀 단타 매매가 좀 잘한다라고 하면은 뭐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당분간은 지금 이제 오펙 플러스들이 쉽게 증산 카드를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증산 카드 현황에 대해서 이제 중동 지역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한번 뉴스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 내지 비중 조절에 대한 마지노선은 10만 원 선 제시를 드리겠고요. 연중의 목표가 1차 목표가는 15만 원 선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뭐 반대 교체 얼마입니다. 뭐 이런 설명보다는 지금 당장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좀 비중을 줄여보자. 이렇게 첫 번째 숙제를 좀 드렸습니다.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들고 오셨고 손실폭도 크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인 포트, 남아있는 이런 종목분들, 남아있는 자금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정 부분은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이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봤습니다.